여러분, 오늘 은어, 쪼끄레 잡은 은어 최종 결과물입니다. 한 가방 잡았고요. 부으니까 지금 한 다라이 됩니다. 한 다라이. 은어가 큰 거는 거의 30cm 정도 될 겁니다. 손 한번 대봐, 은총이 큰데. 애 손으로 두개 정도. 이거 잡아봐, 은혜. 이거 잡아봐. 이거 잡아봐. 응? 아빠 손 대볼게. 내 잡아봐. 핸드폰을 잡아, 그대로 잡아봐. 나도 만져볼래. 애가 아빠 손이 20cm가 넘거든. 아빠 손보다 훨씬 크지, 그지? 이게 제일 큰 거야. 만져볼래. 응, 이상해, 느낌. 죽어서 그래. 안 죽었으면 진지한데. 이게 다 은어야? 당연해. 아, 나 무좀. 어? 뭔 소리야? 자, 이거 또 잔말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불 몇 백 마리. 벌레 없어? 이 돈으로 치더라도 수십만 원씩 될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거 장만하려고 합니다. 이거 언니가 아니, 만져봐야. 해먹어야지. 튀김 해먹어야지. 조림도 해먹고. 튀김 맛있던데. 근데 이거는? 이거는 제대로 그럼 안 먹어. 큰 거는 그거 하고. 에이, 은혜, 옷좀 입지. 팬티만 입었냐? 이거 월척이나 월척이야. 월척이지, 그래. 근데 이건 좀. 이게 1년생이고 2년생인데 왜 작은 놈이 있고 큰 놈이 있어? 금방 죽어버리니까, 이거는 살릴 수가 없으니까. 아빠 찬물에 놔뒀거든. 이게 금방 죽어버리니까 이건 살릴 수가 없어. 살려줄 수도 없어. 잡으면 바로 죽어. 성질이 급해서. 그래? 아이고, 엉망이다, 엉망. 잠깐. 자, 은어, 이런 은어 보셨습니까? 자, 튀김도 맛있고 생선도 자, 이제 맛있고. 장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